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먼저 저희 자동매매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요즘 수익률이 많이 저조하셨죠? 그래서 저희 자동매매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할 예정인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자동매매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와 최근 업데이트된 사항들까지 쭉 소개를 해드리면서 최근 자동매매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영상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매매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AI가 차트를 분석해서 포지션, 익손절 가 신호를 토대로 이제 자동으로 거래를 하는 형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제 거래 방식이 A, B, C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A는 회차 거래 방식으로 최종 3회차까지 거래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익절을 하게 되면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래로, 앞에 두 개 회차를 손절하고 세 번째 회차에서 익절을 하게 되면 이게 수익으로 전환되는 이유가 회차가 지날수록 거래 비중을 늘려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거래 A의 실현율은 평균 98%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녹화 당일인 현재 1월 16일 기준으로는 99.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거래 A 영상만 봐도 9시간 정도 거래를 했을 때 $476, 하나로는 63만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은 약 3.5%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9시간 만에요. 이 수익률 3.5%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기본 정기 예금 통장 금리가 3.7% 정도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금리를 하루도 안 된 시간 안에 약 9시간 만에 벌어들인 겁니다. 다음은 거래방법 B인데, 12월까지만 해도 이게 거래방법 C였어요. 이게 A랑 같은 회차 거래 방식이었지만 A에 비해서 실현율이 좀 저조해서 24년도 들어오면서 기존의 회차 거래 방식을 버리고 단일 회차 거래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즉, 앞에서 손절을 해도 세 번의 회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래 비중으로 회차를 하나씩만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가 지속되다 보니까 당장은 손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거래들처럼 결국에는 이게 수익 라인으로 들어오고 믿고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최근 ETF 승인으로 정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가 변동성이 지금 매우 큰 장세입니다. ETF 승인 전에는 48,000까지 올라갔던 차트가 지금은 ETF 승인 이후에 당연히 상승을 할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현재 42,00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직접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장세에서 청산을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청산을 당하고 나서 저희한테 자동매매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자동매매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 시드가 좀 줄기는 했지만 적어도 청산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드가 줄었다고 해도 이게 미미한 금액으로 금세 복구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자동매매로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자동매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줄이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장에서 혼자 거래를 했으면 높은 확률로 청산을 당했을 겁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진짜 장담드릴 수 있어요. 사람 한 명이 거래하는 것보다 AI가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자동매매 거래 영상을 올리면서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는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거래 방법 A, B, C 이 모두 원하는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방법 B의 수익도 보면 업데이트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첫 녹화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17,442달러로 거래를 시작해서 $360의 수익을 벌어서 약 3시간 만에 48만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은 2%. 여러분, 이게 2%라고 해서 작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3시간입니다, 3시간.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정말 큰 숫자가 되는 건데, 심지어 영상 첫 번째에 하나 손실을 보고 난 수익이 이 정도인 건데요. 앞으로는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거래 방법 C인데요. 아마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짜에는 본격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겁니다. 앞에 기존 거래들 A, B는 한 번 포지션이 들어가면 정해진 익손절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생긴 거래 방법 C는 AI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한 번 포지션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추세가 변하게 되면 빠르게 소액을 손절하고 포지션을 바꿔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형식입니다. 16일 당일은 아직 테스트 중이지만 현재 실현율을 보게 되면 오후 1시까지 총 32%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의 시드머니에서 딱 32%를 벌었다는 게 아닙니다. 거래 수수료랑 거래 비중 등 이게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모든 게 수익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든 혜택을 드릴 테니까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하단으로 내려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비트게 무료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이 링크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UFVH가 꼭 적혀 있어야지만 자동매매 이용이 가능하고, 추가로 비트게 거래 수수료도 최대 50%까지 할인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끝나시면 회원가입 링크 밑에 있는 1:1 상담 문의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뭐 아무 말이나 보내시면 저희가 자동매매랑 기타 궁금한 사항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해주세요. 자 이렇게 저희 자동매매로 거래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다들 한 달 수익률이 30% 정도는 넘어가십니다. 저 또한 매달 4,000만원 이상은 벌어가고요.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거래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게 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벌었던 수익률보다 최대 1.5배에서 2배 이상은 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저희를 믿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AI를 믿고 거래를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미래를 꿈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